안녕하십니까. 소망의 샘입니다. 벌 한 마리가 자동차 손님석 창문으로 들어와 곧장 탈출구를 찾기 위해 투명한 앞 유리창으로 행해 갔습니다. 몇 분 동안 여러 번 창에 부딪혔습니다. 벌이 내 쪽으로 왔을 때 나는 창문을 열었고 벌은 자유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내 삶에서 온전한 자유와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얼마나 많은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한 묻혀있는 분노, 숨겨진 자부심, 두려움, 낡은 전통, 잘못된 믿음들, 그리고 수동적 반항 등은 있지 않을까요? 마음은 무엇보다도 더 기만적이고 치료될 수 없습니다. 누가 이를 이해하리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입니다. 이러한 모든 장벽들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